지난화 이야기. 다니는 미호에게 인간은 포켓몬에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인간은 포켓몬을 구하러 시리의 실험실로 가게 된다. 그 실험실에는 아테의 포켓몬이었던 인간은 다크라이가 있었고 우린 다크라이를 구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아땅을 처치하여 다크라이를 구출하게 된다. 다크라이는 누군가 이곳에게서 자신을 치료해주었다는 말을 하고 실험실을 옮기기 전 같은 실험실에 다리에 포켓몬 지가르디가 있었다 말을 한다. 우린 지가르디를 구하기 위해 지가르디가 잡혀있는 실험실을 찾아내어 시리의 종물에게와 과학자를 무찌르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니 다리에 지가르디가 인간형이 되어 있었다. 야, 앞에 간부 1, 2, 3. 저 앞에 시리 5. 저 꾸망한 애가 있는데? 얘네 잘라내자. 네. 야, 지가르네. 야, 인간형인데? 아, 뭐야? 어? 야, 일단 다 잘라줄게. 야, 야, 아파라. 아, 너무 센데? 야, 일단 얘네 다 잘라봐. 오케이, 나 3번 보고 있어. 야, 생각보다 간부도 세다. 오케이, 한 마리 자르고. 뭐야, 두 마리 자른 거구나. 간부는 다 잘랐네. 쪼만이 빨라. 야, 얘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어우, 잠깐만, 엄청. 야, 작아가지고 아, 맞추기도 힘들어. 와. 야. 그 데미지는 약하네. 근데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 잡아. 오케이, 아, 나이스. 와. 레버 나왔어? 레버 내가 먹었네. 인간은 지가르대. 야, 이거 내 거면 인간형이 된 거야? 실험으로 인간형이 된 거면 알약을 먹인 거겠지. 야, 이렇게 된 거면 우리 포켓몬들도 인간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지가르대뿐만 아니라 더. 와, 심각한데? 진짜로. 와, 일단은 지가르대를 만났으니까 구해보자. 네. 얘를 일단 풀어주자. 오케이. 나를 알아볼 수도 있어. 레버 설치하고 하나, 둘, 된 건가? 오야, 지가르대 뭐야? 뭐? 왜 우리 공격해요? 왜? 아, 야, 때린다. 야, 잠시만. 어? 야, 우리를 공격하면 잠시만. 이거 우리 너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잃는 거잖아. 야,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네. 맞아. 야, 일단은 아, 야, 잠시만. 너희도 위험하니까 일단은 때려볼래? 야, 엄청 아프다. 너무 세가지고. 어, 웬만하면 스킬로 때려. 야, 엄청 아파. 독까지 걸려. 피가 엄청 많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지가르대에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그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근데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위험해 지금. 맞아. 아, 일단 알았어. 아, 와, 아파. 오, 잠깐만,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야, 이거 P1인데 아, 야, 어떡해. 일단 뒤로 빠져보자. 아니야, 얘들아, 내가 자를게. 어? 어? 맞아? 어쩔 수 없잖아. 얘를 안 죽이면 얘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건가? 그런 거 같아. 실험을 당해서 인간형이 된 거잖아. 알약을 먹고 인간형이 된 포켓몬들은 눈서랑도 그렇고 고스로라도 그렇고 다 사악해졌어. 착한 애마저도 이렇게 사악해지는데 알약을 먹으면 포켓몬들은 사악해지는 것 같아. 일단 얘 잡아서 땅 조각 얻었거든? 이 땅 조각을 엔더 상자에 넣어놓을게. 앞으로 13개 남았어. 지가르대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야. 알약을 먹으면 사악해진다. 약간 세뇌 같은 게 당하는 것 같아. 우리를 못 알아봐. 나를 못 알아봤어. 지가르대는 심지어 나랑 유대가 이어져 있던 포켓몬이야. 근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확실히 우리 손으로 우리 포켓몬 없애니까 좀 거북하긴 하네. 좀 많이 속이 답답해진다. 일단 지가르대는 처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했지만 라텐은 일단은 다크라이를 만났잖아. 다크라이 만난 게 어디야, 얘들아?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 포켓몬이 이렇게 인간형이 된 포켓몬들이 많을 거야. 아니면 어쩌면 운 좋으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있을 거야. 너희 포켓몬이었던 애들이 인간형이 되면 너희 손으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지금 나처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야. 마음의 준비는 해놔.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그런 포켓몬을 한 마리라도 줄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진짜 빨리 강해져서 시리를 처리해내는 거. 일단 우리 마을로 넘어갈까? 오케이. 우리 마을로 넘어가자. 현명군 기지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 현명군 기지. 난 이쪽으로 넘어왔어. 얘들아 다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미온이 넘어왔고 훈이 뭐야, 훈이 갑옷 그거야? 나 모자랑 갑옷이 3단계인가 이거? 어 2단계? 이거야. 아 옷기도 지금 두 개가 부족하네. 무기 3레벨인 사람 손. 나 라테 미오. 그러면 훈이나 옷기 내 쪽으로 와봐. 내가 돈 좀 쓸게. 오늘 한턱 쓰는 거야? 이거 뭐냐고. 옷 한 벌 사 입는 건가? 오늘 플렉스 하는 거야? 돈 좀 써야겠다. 일단 훈이나 옥규 갑옷이 많이 약한 상태라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옥규 이거 하나 챙겨. 오케이 땡큐. 훈이 일로와. 이거 챙겨. 아싸. 3레벨 업그레이드 하고 일단 갑옷은 그렇게 되면 3레벨이니까 광선검 4레벨 라테랑 미오가 3레벨이니까 돈을 모아서 4레벨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어. 응. 나도 야. 앞으로 계속 지원 많이 해줄게. 오! 다 입었다? 나 4레벨 돼. 아 4레벨 돼?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미오, 미오만 무기 4레벨 하면 되지. 네. 얘들아 돈 모아봐. 4레벨 어, 시켜주자. 뭐. 나 골드 3개 했어. 나 5개 줄게. 나 전재산 털어서. 나 실버 9개. 일단 전재산 다 미오한테 넘겨줄래? 오케이 다 털어. 뭐야 부단히 돈 진짜 어? 많네? 뭐라? 제가, 어? 제가 거의 다람쥐급으로 숨겨둔 게 많은지라.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환전하고 와봐. 살 수 있나요? 네. 오 좋아. 이렇게 우와. 되면 우리가 다 동등해졌어. 누구 한 명이 더 세다 이런 거 없이 다 똑같은 급이 됐으니까 더 좋은 거 같은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강화만 하면 돼. 마지막 강화가 근데 너무 비싼데. 아 물가가 올라버렸다. 그니까 물가 오르기 전에 했어야 됐어. 아 이거 아깝네 이거 진짜. 그러면 훈아 어? 너랑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일로 와봐. 뭐야? 나 아까부터 계속 좀 찜찜하게 했거든? 너는 나랑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지금까지 봐왔어. 솔직히 말할게. 너랑 단둘이 있을 때? 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애들도 다 믿음이 가지만 솔직히 제일 믿음이 가는 건 너야. 그치? 형 폰 껐지? 껐지. 오케이. 제일 믿음이 가는 건 너야. 그리고 뒤늦게 등장한 불더니 미호는 믿음이 가긴 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어려워. 그나마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너랑 라테야. 일단 우리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검은 구슬이야. 하긴 이거는 우리 둘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니까. 그치. 처음 검은 구슬 시작은 암트. 두 번째는 우리가 마법 쓰는 세계로 넘어가서 그 세계에서 촌장님. 그리고 세 번째 제2의 암트. 그리고 네 번째 꽃신역.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우리가 이기는 시리. 시리도 검은 구슬로 만들어진 것 같아. 검은 구슬을 만들어내는 그 의문의 사람은 얼마나 센 걸까? 강한 것도 강한 건데 확실히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 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어 되게 자기 정체도 잘 감추고 할 건 다 해. 어쩌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일단은 추측만 하자는 거야. 누구를 굳이 의심하고 싶진 않아. 그치 이런 거 한번 정리해놓으면 그래도 좀 덜 복잡해. 좋아. 그치 일단 검은 구슬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는 잊지 말자. 오케이. 그리고 제일 잊지 말아야 할 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어? 맞지 이건 제일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일 잊으면 안 되는 문제지. 제일 중요하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어 뭐 훈이랑 단 둘이서 얘기도 오랜만에 했고. 아 맞아 훈아 흰 구슬. 아 흰 구슬이 맞아 검은 구슬도 있었는데. 흰 구슬도 있었지. 맞아 검은 구슬 먹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흰 구슬이 있어. 유일한 해독제 같은 느낌. 맞아 어쩌면 시리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 흰 구슬을 먹이면. 근데 흰 구슬을 어디서 구하냐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솔직히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야 돼. 맞아. 검은 구슬은 누가 만드는지 알지만 우리 흰 구슬이 누가 만드는지 몰라. 그치. 일단 애들한테 넘어가자. 나 핸드폰 다시 연결할게. 나도 이제 머리 좀 정리돼가지고. 나도. 애들 다 있네. 애들아 일로 모여봐. 어 뭐야 왔어? 모여봐.
오늘은 우리가 다크라이, 나테의 다크라이를 다시 만났고 저의 지가르데를 다시 만났지만 지가르데는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가르데를 제 손으로 처리를 해냈습니다. 저희 포켓몬이 얼마나 더 인간형이 되고 이렇게 사악해질지 모르고 저희는 저희 포켓몬은 언제든지 이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하지만 평화가 찾아온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엔딩을 해볼 건데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한 명씩 저희 유튜브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첫 번째 대상, 빠밤, 빠밤, 오큐! 뭐, 나야? 너야. 너 유튜브 소개 10초 줄게.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오큐TV입니다. 여기서는 포켓몬과 마크를 하고 있고요. 많이 봐주세요. 뭐야, 벌써 끝이야? 끝? 하하, 네. 간결하네. 10초, 끝! 여러분, 오큐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달라고.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